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침에도 우리 그 좀 전에 김성훈님하고도 이야기하면서 혼란스러웠던 게 도대체 드라기가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경기에 대해서요? 네. 잘 얘기했죠. 경기 하강 위험이 낮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경기 하강 위험이 높다고 얘기했습니까? 당장은 경기 침체에 들어가진 않는데 그렇죠. 정확한 워딩이 뭐예요? 당장은 경기 침체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경기 침체 위험성이 상당하다. 경기 둔화 우려감이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있다. 그거를 언론들이 다 들은 게 아니고 앞부분만 들은 인간이 있고 뒷부분만 들은 인간이 있고 그래가지고 언론을 보면은 한 절반 정도는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절반 정도는 위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얘네들이 도대체 저기 그 어? 문장 두 개를 갖다 저기 저 이해하는 능력이 없나 싶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이게 이제 독일의 일종 차트였어요. 닥스. 닥스가 이제 점점 20일 기다리다가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20일에 딱 발표가 됐어요. 상승을 했죠. 왜 상승을 했냐면 그 20일 통화정책 내용 자체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그런 발표들을 하면서 뭐 온건한 통화정책 회의 뭐 정말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갔죠. 갑자기 훅 빠지죠. 왜 빠지냐면 드라기 총재가 이게 당장 뭐 유로존 경기 침체 즉각적인 뭐 침체 위험은 없지만 그런 경기 침체 위험성이 상당하다. 그다음에 경기 둔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해버린.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건 뭐였냐면 이게 또 생각하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고 ECB가 금리 인하를 뭐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일 때 문제가 뭐였냐면 아 이게 경기 침체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방어하기 위한 보험적인 금리 인하다라는 게 지금 그 틀이잖아요. 근데 지금 드라기 총재의 언급을 보니까 아 이게 그게 아니라 경기가 둔화되고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금리 인하를 막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그런 코멘트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 그 발언은 계속 해왔던 내용들인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건 뭐였냐면 아 그래서 그러면 언제 금리 인하를 할 건데 그다음에 언제 QE를 할 건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화된 내용들의 시사에 했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어요. 드라기가 지금은 사실 자기가 하기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나가르드로 이제 바뀌니까. 그렇죠. 이 양반 지금 임기가 10월까지? 네, 10월까지인데 뭐 그 전에 시장을 깜짝 놀랄 만한 뭐 정책들을 발표하고 갈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근데 그래도 쉽지가 않죠. 후임자가 와서 뭔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가 해놓고 가면은 후임자 싸대기를 때리는 거 똑같은.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두두 빠지니까 여기서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ECB는 더 많은 경기 부양책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또 뭘 정책적 수단이 뭐 있냐고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빠져버린 거예요. 이 흐름이 이어져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경제 그 뭐야 실적들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자일링스나 뭐 기타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보합권에서 멈췄었거든요. 그리고 S&P 500을 보더라도 별로 그렇게 안 빠졌었어요. 이게 그 전날 막 올라왔던 거에 대한 일부 뒤돌림이 왔었다라고 할 정도로 약보합권이었는데 드라기 총재는 이 장시작하기 전에 발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나오면서 드라기 총재에 대한 발언에 대한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에 시장을 참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드라기 총재의 발언을 빌미로 해서 경기 둔화 이슈가 부각이 됐다 보시면 돼요. 예, 경기 둔화 이슈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대체적으로 보면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악재성 재료 그러니까 자그마한 꼬투리만 있으면 매물을 쏟아내는 3M 같은 경우 있잖아요. 3M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장 초반에 5% 6%씩 급등을 했었어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다가
아, 중국과의 그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향후 전망이 나빠질 거야. 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뭐 하면서 플러스 6% 됐던 3M이 그냥 마이너스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식인 거죠.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이 3M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로 떨어져 버렸던 거예요. 이 보잉은 또 왜 빠졌냐? 실적 발표한 것도 아닌데, 이, 여기에서 보면 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얘네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조금 하회했어요. 근데 여타 뭐 737 맥스 운행 중단이나 이런 것들에 비하면 그래도 흑자를 봤다라는 것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컨퍼런스 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보잉 737을 운행을 많이 하는 회사예요. 근데 여기서 원래 이제 올해 가을 정도 되면 이걸 다시 이제 재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컨퍼런스 콜에서 2020년도까지 우리 그 2020년 1월 5일까지 일단 좀 더 연기.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타기가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섭죠. 근데 이제 뭐 아무튼 뭐 다 떠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보잉이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또 뭐 AM8나 램리서치나 뭐 이런 쪽 있잖아요. 엔비디아나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뭐 인텔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이제 최근 들어 상승폭이 컸던 애들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다시 그러다 보니까 그걸 빌면서 매물을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큰 흐름은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해석되고 보도되는 데 따라서 시장 자체가 변화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빌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렇죠. 이게 뭐 어쩌고저쩌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일단은 미국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승폭이 컸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뭐 실적이 엄청나게 좋거나 경제지표가 좋거나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보였던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올라갔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채권 쪽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좀 보여요. 채권 시장 쪽에서는 드라기 총재가 발언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즉각적인 경기 침체 이슈가 없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 그렇게 되면 연준이 7월 31일 날 FOMC에서 뭐 시장에서 아주 기대하고 있는 50BP 이나 가능성을 뭐 완전히 없애버린 거죠. 아, 그 쓸데없는 기대들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25BP만 해도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 자체가 많이 약화됐다는 거. 그러니까 25BP 인하만 해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 저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하면 괜찮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 그 부분만 듣고 볼게요. 지금 현재 이게 FOMC 결정 이후에 주식시장의 흐름을 어느 정도 예단한다고 보시면 돼요.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7월달 25BP 인하보다도 50BP 인하를, 그러니까 만약에 50BP를 인하한다고 했을 때 이거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충격을 받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연준위원들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금리 동결을 예치던 연준위원들이 25BP 인하로 돌아섰잖아요. 근데 그 최근 1주, 2주 사이에는 발언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안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50BP를 인하를 한다? 그러면 미국 경기에 뭔가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매물이 쏟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5BP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FOMC는 중립 이하. 정말 잘해봐야 중립이고 조금만 잘못해도 차익 욕구가 높아지는 그런 이슈 또는 실망 매물이 쏟아지는 이슈라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악재성 재리를 빌미로 해서 매물이 쏟아지는 그런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좀 다르죠.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어제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별로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꼼꼼히 뒤져보면 DRAM 생산을 줄인다든지 뭐 서비스를 줄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 감안하면 향후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감안해 그래서 어제 하이닉스나 이런 쪽이
상승을 했었던 요인이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 뒤로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매물이 쏟아지고 상승폭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폭을 좀 줄이고 다른 것들이 매물이 쏟아졌던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시장은 시황이고 전략이고 다 필요 없어요. 외국인이 많이 사는 종목들 그냥 따라다니면 되는 거고 일부 테마성 종목들의 그 변화에 따라서 등락을 보이는 이게 기본적으로 30, 31일 날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그 다음에 FMC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거죠. 그것 때문에 시장이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뭐 그 거래대금 자체가 완전히 줄어들어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라 외떠도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아베가 어디 갔는지 좀 찾아봐 주세요. 아베가 안 보이네. 아베요? 네. 그러게요. 오늘 아마 저기 걔네 저기 그 회의 했어야 되는데 휴가 갔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예. 아,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 방송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지정학적 리스크 있잖아요. 그 이슈가 발생을 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잠깐 출렁거리긴 해요.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 달러 환율. 근데 달러 환율이 어제 별로 안 움직였습니다. 조금 올라가긴 했더라고요. 예, 그거는 이제 주식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친다면 결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는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장 중에 그 관련돼가지고 코멘트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그 코멘트들이 나왔던 내용들은 뭐냐면 그래 뭐 이 정도까지는 뭐 봐주는데 추가적으로 더 하지 마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대화를 할 거야 라고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의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뭐 조정을 보인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들은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다 해서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살펴본 시간들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서 팀장도 답답할 것 같아요. 수급이 가는 쪽으로밖에 우리가 전략을 짤 수밖에 없다. 아, 이거 참 답답한 일이죠. 예.